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전자 코드번호 066570, 현재 시각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1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생활가전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락 하고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점 대비 약한두 배에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당장의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올라온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최근에 이 유동성 장세,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골고루 이 자금들이 다양한 종목들에 걸쳐서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도 상당히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는 결국에 외국인이다. 16일, 오늘 포함해서 16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추세 상승이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 추세의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왜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지금 외인들이라고 한다면, 외인들이 결국에는 팔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밑으로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조정 시 7만 원 정도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돌아간다면은 다음번에 이제 8만 원대 정도인데, 이 8만 원대 정도가 이전에 형성됐었던 또 가장 강한 저항대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매물 부담감의 차트나 이런 걸로 봤을 때한 8만 원대 지금 가격 위로 또 이런 매물대가 많죠. 그래서 한 8만 원대 정도까지는 또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가의 상승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을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면서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일단은 이 추세 이탈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하반기에 물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상황을 좀 겪었지만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TV 수요나 이런 것들이 또 급증할 가능성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이런 기대치가 조금 더한 선반영돼서 이 주가의 상승 흐름대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또 좋은 뉴스도 있었죠. 미국 시장에서 월풀을 제키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반기 최대 가전제품을 팔았다. 이렇게 또 나오면서 1위로 자리매김을 했다.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뭐 그런 부분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12조 원을 넘기 때문인데요. 뭐 일단 이 종목은 추세가 연장되는 한은 계속적으로 보유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상승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결국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최 2018년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대 오면은 거의 저점입니다. 왜냐면 이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데, 나쁠 때 보면 꼭한 5만 원대 되면은 바닥을 좀 찍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면은 뭐 이제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가다가 또 어느 정도 또 가격 조정 나오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렇게 좀 흘러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편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5만 원대에서 항상 실적 안 좋을 때는 5만 원대에서 바닥을 찍어줬고, 그러다가 또 TV 수요나 세탁기 수요, 뭐 계절적인 성수기가 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살아날 때는 주가가 또뭐 8만 원, 9만 원, 뭐 많게는 10만 원대까지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많이 올라 있는 시점에서 좀 따라 붙기에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뭐이 종목은 5만 원대, 6만 원대면 굉장히 좀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차분히 기다리면 또 8만 원, 9만 원대까지 가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오히려 좀 조정 이용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추세를 연장해서 좀 가져가 보자. 외인들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자리고, 올라갔을 때 이제 8만 원대의 돌파 여부, 이런 것들만 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앞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